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세계의 허파. 끝없이 펼쳐진 야생동물의 천국.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미지의 땅 아마존. 동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주지클럽 글로벌 프로젝트. 세계 야생동물 대탐험 아마존을 가라. 위풍당당 아마존 탐험을 나선 촬영팀의 목적지는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나라 페루. 아마존 하면 브라질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페루의 국토 60% 이상이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사실상 아마존은 페루에서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아마존강의 발원지인 도시 쿠스코는 고대 잉카 제국의 수도답게 관광의 명소로 꼽힌다. 그러나 그 고도가 무려 해발 3,400m. 이제 막 도착한 촬영팀. 적응이 쉽지 않은 탓에 점점 숨은 가빠오는데 이때 촬영팀 앞에 나타난 낯익은 물체가 있었으니 너무 많아요. 거의 모든 택시로 있는데 너무 신기하다. 나마? 반가운 택시에 뒤이어 승은 앞에 나타난 첫 번째 동물. 아마존의 대표적인 가축 알파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양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베이비 알파카. 알파카. 라마. 베이비 라마. 베이비 라마. 베이비 라마. 아 너무 예쁜데. 아빠 싫어하죠? 못생긴 애는 싫어해. 예쁜 애는 예쁜 삶은 좋아하는 거야 얘는. 이 누나 뭘 좀 아는디? 태극. 어, 얘 강아지 좀 봐. 그러나 승은의 관심은 금세 강아지에게 향하고. 어머 너무 귀엽다. 아니 벌써 마음 변한 거야? 쿠스코에서 잉카 제국의 향기를 느낀 승은과 촬영팀이 차로 대여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쿠아니. 바로 이곳에서 아마존강 원류의 하나인 우카얄리강이 시작된다고 한다. 여기 몇 메타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4,070? 아까 거기가 4,070이었어. 건망증에 구토와 멀미까지. 고산병 초기 증세를 호소하던 승은.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알파카 떼를 보자마자 야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한다름에 뛰어들어가는데 알파카들 승은을 그냥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친구가 되고 싶은 승은의 마음도 모른 채 아예 단체로 뒷모습을 보이며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 만져보고 싶은데 낯선 승은 때문에 흥분한 탓일까. 복슬복슬 유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기다란 목을 이용한 헤드락에 껑충 점프하며 걷어차기까지 이 녀석들 의외로 성깔 있다. 승은 두세 마리에게 접근하지만 도망가버리고 어쩔 수 없이 농장 주인 아저씨에게 도움 요청. 만만치 않은 녀석들 성격 때문인지 아저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조심조심 다가가서 휙 줄을 던져보지만 실패. 오메 쑥스럽구만. 농장주의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도전. 성공. 어씨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약이 올라 날뛰던 녀석 가만히 있는가 싶더니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알파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은 것을 되새김질해서 상대에게 뱉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질 건드리지 말란 말이여.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아이고 계속 신경질을 부려대는 알파카. 그래도 예쁘게 생겨서 뽑혔는데 포즈 좀 예쁘게 취해야지. 뭐 얘는 너무 성격이 나쁘다. 소목의 낙타과 동물로 해발 4,2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알파카는 낮에는 섭씨 30도, 밤에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극심한 기후 변화에도 잘 적응되어 있다. 때문에 알파카의 털은 낮엔 시원하고 밤엔 따뜻하여 인기 만점. 알파카 털로 만든 외투는 4,000불에 달한다고. 주민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만큼 평소에는 풀어놓고 방목, 털을 깎을 때만 마을로 데려올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한다. 몽실몽실 흰둥이 알파카 무리에서 다녀 눈에 띄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알파카의 사촌 라마.
아메리칸 나타라도 불리며 가축용으로 화물 운반 등에 이용되는 알파카와 달리 털이 억세어 의류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Bueno, en este conjunto de alpacas me lo podría identificar cuál es la alpaca la vicuña que se encuentra en este majada. 아, 여기 비쿠냐는 딱 한 마리 있다고요. 넓고 넓은 초원에 숨어 있다는 비쿠냐 한 마리. 과연 숭은 비쿠냐를 찾을 수 있을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한 마리를 저거 아닌가요, 저거? 제 혼자 사슴같이 생겼는데. 라마와 알파카를 반반씩 닮은 비꾸냐는 라마 속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야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녀석 무슨 이유에선지 부리와 떨어져 홀로 헤매다 알파카 무리를 발견하고 동거를 시작한 지 언 두세 달. 아무 이유도 없이 알파카 한 마리를 골라서는 달려나가 뒷다리 주저앉히기. 도망가는 녀석 쫓아가 확실하게 쐐기 받기. 잠시 조용한가 싶더니 야, 너 내 눈에 띄지 말라 그랬지. 어디 혼 좀 놔봐라 이놈아. 야생 아니랄까봐 그 심보가 가히 놀부 수준이다. 착하게 생겨서 제일 예쁘게 얌전히 생겨서 선생님. 이 안데스에 있는 소목 낙타과 다섯 종 중에서 쟤만 유일하게 사육이 안 돼요. 쟤만. 아무한테나 일단 들이받고 보는 이 비꾸냐에 대한 순운의 한마디는?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한테 뿔 있는 줄 알고? 물어요? 되게 말랐는데